예, 안녕하세요. 김경준입니다. 예,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우리 차량 손해상사 2차 자동차 보험 대물 이론과 실무 같이 이제 맡을 김강준이고요. 개인적으로 차량 손해상사 시험 이제 8년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여곡절도 많았고, 뭐 이후에 제가 다른 종목들도 많이 강의를 하지만 또 애착이 가는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예, 또 자동차 보험도 올해 또 실무를 했었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쉬움이 많은 과목이에요. 아쉬움이 많은 종목이고요. 열심히 강의하고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43회 때도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어떤 시험 적중률도 높았죠. 근데 지금 평이하다 보니까 누구나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오다 보니까 출제자분들이 채점의 기준이 좀 상향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쉽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득인다? 단정을 못 지어요. 결국은 100명이라는 인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예요. 무조건 다 60점 넘으면 합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최소 인원을 정한 이후에 전체가 60점 넘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시험이 어려워서 답안 작성들이 좀 미진하다. 그럼 전체적으로 상향 채점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43회 같이, 전년도 같이 이제 시험이 좀 평이했다. 아, 누구나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나왔다면은 그 이제 답안의 질이에요, 질. 양보다 질입니다. 누가 더 핵심적인 내용을 잘 쓰고 그걸 잘 엮어서 연계해서 잘 표현했는지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보면은 이제 그래도 차량 혼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최고 득점은 좀 높은 편입니다. 최고 득점 높은 편인데, 예.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문제가 난이도가 쉽다. 아, 잘 봤다. 예. 매번 그래요. 다들 잘 봤대. 근데 평균은 커트라인은 비슷해요. 대부분 못 봤대. 그래봤자 커트라인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강의를 하지만 자동차 보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같이 보고 있는 구조 및 정비 쪽이 전통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조 및 정비는 딱 정해진 답이 있어요. 예, 그 답을 정확하게 쓴, 그러니까 분량에도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만 또 이론과 실무를 안할 수는 없죠. 꽈락 나오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좀 포커싱을 잘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되, 제가 이 과목을 강의를 하지만, 예, 구조 및 정비는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넓게, 예, 우리 또 학원에 박 선생님이 잘 강의를 하시겠지만 좀더 폭넓게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지만이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뭐 진도를 나가지 않을 겁니다. 진도를 나가지 않을 거고 먼저 살짝 뭐 머릿말 매번 쓰는 거지만 매번 쓰는 얘기지만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학습 방법이 이제 교재에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자동차 보험 약관. 반드시 정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시험 범위인 자동차 보험, 우리 대물 관련된 부분요, 자차하고 대물 보험이 많지가 않아요. 지극히 좀 많지 않습니다. 예, 정말 하루에 한 30분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 번씩 딱뭐 정독을 할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매일 1회도 간다고 생각하고 약관을 좀 많이 봐주시고요. 결국은 또 자동차 보험 약관에 있는 용어들이 상당히 정제되어 있는 용어들이에요. 즉, 일반인들이 읽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여 있는 약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 보험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그 약관을 읽었을 때 어느 정도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약관 정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 둘째는 교재를 좀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꼼꼼하게. 아, 그렇다고 예전에 한번 합격하신 분 보니까, 네, 제 교재 오타까지도 다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책을 정독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뭐 영어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보듯이 다 보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 경험이 전혀 없으시던 분이다 보니까 물론 동차에는 합격을 못했지만 뭐그 다음에 재수를 하셔서 합격을 하신 경우를 보니까 아 진짜 연세도 좀 많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합격하는 걸 보니까 꼼꼼하게 읽고 준비하는 사람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볼 때도 꼭 정독을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왜? 가끔은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한 문제 정도씩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실무 관련된 부분이면은 실무자들한테 유리할 거고요. 만약에 이론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책을 정독하신 분들이, 약관과 책을 정독하신 분들이 뭐라도 쓸 게 좀 생깁니다. 예. 결국은 상대적인 차이를 내면 돼요, 차이를. 남보다 반발짝만. 앞서가면은 합격에 꼴이 날 수 있으니까, 예. 우리 쇼트트랙 보면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다리 쫙 벌리죠? 예. 칼날. 먼저 지나가면은 이제 그걸로 시간을 책정하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암기할 거는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거 암기하세요. 예. 또는 이제 머리글 짰다서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저렇게 외우세요.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꼭 암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이에요. 결국 이 시험이 100점 맞아야 돼, 합격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평균 지금 50점 중반대 정도면 돼요. 최근은 좀 떨어져서 이제 50한 3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보통 한 55점 전후면은 합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두 과목이지만 어느 과목에 조금 더 특징이 있다 그러면 그 과목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때 얘기는 내가 투자 대비 효과예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1점이라도 더 맞을 수 있는 과목에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한 과목을 꽈락나면 안 되겠죠. 예. 보통 이제 학원 가나 뭐 이런 데 가면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입시 전문 학원들 가면은 수학 강사분은, 뭐 수학 1차 강사분들은 야 수학 여기만 집중해, 영어 강사 영어만 집중해, 뭐 국어 강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고 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합격증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지, 이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실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강의를 나오기 전에, 이제 학원가 쪽에서 이렇게 취득해서 온 친구들 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미흡해. 야, 애들 깊이가 없네. 아,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아,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학원가에 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요구했던 게,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한 욕심이었구나. 왜? 학원은 어떠나요?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결국은 합격이라는 결과치를 얻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고 깊이 있게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딱 시험 범주에 맞게끔, 그 깊이에 맞게끔 강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난이도 있고 조금 더 노하우가 필요한 거는 취득 이후에, 합격한 다음에 어떤 실무를 통해서 체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출문제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라. 항상 기출에 답이 있습니다. 기출에. 아, 꼭 기출 문제, 그 문항을 보라는 게 아니라 패턴을 보라는 겁니다. 이제, 초창기에 이 우리 차량 손해사정사로 변경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자동차 보험 개정 약관 내용들이 거의 안 나왔거든요. 몇 년 동안은. 그러다 한 번 약관 개정됐던 내용들이 한 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온 적이 있어요. 예. 그게 좀 많이 뭐 약관 개정 내용들이 다루었죠. 그럼 그 다음에부터 어떻게 하냐? 낼 게 없는 거예요. 낼 문제가 없는 거죠. 너무 많은 거를 한 번에 소화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싹 지나가면 그 다음에 공백이 생기죠.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은 개정과 동시에, 보통의 경우는 우리 자동차 보험 대물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개정이 되면은 대부분 계약 기준이다 보니까 1년이 지나야지 모든 차량들한테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요. 만약에 2020년도에 개정됐다. 초다. 그럼 그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예. 전통적으로 한다면 2021년도. 그러니까 43회 때 개정된 내용이 44회 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나옵니다. 올해 기출문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44회 때도 그런 패턴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올 하반기에 약관 개정된 내용들 많거든요. 특히 뭐 우리 시험범위와 관련된 대차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44회 때 문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좀 보시라는 겁니다. 뭐 이 문제 나왔으니까 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 어떤 패턴으로, 어떠한 추세로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라는 거고, 최종적으로 어떤 중요도나 이런 거는 강사 믿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가는 과목이다 보니까 저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최신 약관, 최신 어떤 발표 자료들 이런 걸 보고 모의고사 과정 같은 경우도 최적화 시켜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평이하게 나왔을 때는 상당히 적중률이 높고요. 조금 특이하게 나온다 해도 한 60% 정도의 적중률은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뭐 나머지 40%는 아예 다루자는 아니요. 예, 다 다루긴 다루지만 그 중에서 힘을 줬던 부분이 조금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원 강사를 좀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은 시간 나실 때한 번씩 좀 읽어보셔가지고 여러분들 만에 이거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실제 나에게 안 맞으면 예, 평양 감사도 지 싫으면 안 한다고 하잖아요. 예, 아무리 좋은 방법도요 나한테 안 맞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 좀 해보고 에이 나한테 안 맞아 버리지 마시고 한번 좀 도전 한번 시도는 해보시라는 거죠. 왜?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생길 때까지는 힘들어요. 근데 한번 몸에 습관이 배이면 어때요? 예, 그 습관은 그냥 자연스럽게 갑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원수봉사를 그만두고 예, 지금은 이제 독립손해사정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 뭐 출근 시간 자유로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표 손해상사 보니까 그렇게 뭐 출근 시간이 얽매이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매일매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7시 되면 알람을 맞춰놔요. 일어났다 또 잤나니서도 아침에 7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뭔가 해요. 매일매일 합니다. 1년 360을 다 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꼭 하고 그러고 나서 뭐 씻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또 자죠. 또 자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매일 아침 7시에는 뭘 한다. 이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아무리 늦게 자고 뭘 해도 그 시간에는 꼭 한 번은 일어납니다. 습관이거든요,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습관을 바탕으로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고 나는 좀안 맞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상당히 이제 시험이라는 게좀 멀찌감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금방 갑니다. 그래서 특히 그 우리 1차 시험을 봐야 되는 분들과 1차 응시 대상자와 그다음에 유예생 이분들은 구분을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1차 응시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들은 아무리 뭐 해도 3, 4월 달에는 1차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1차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 2차 공부 다 해놨는데 1차 떨어졌다. 진행이 안 되잖아요. 1차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유예생들은 뭐냐? 유예생들은 똑같아요. 이 3, 4월이 되게 중요해요. 이 3월, 4월을 어떻게 보내냐가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아유, 뭐, 아직 여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3, 4월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1차 응시생보다 더 불리해요. 더 불리합니다. 왜? 적어도 3, 4월 달에 1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그래도 보험 계약법은 어느 정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법, 상법 제4편을 바탕으로 합니다. 약간 전체적인 구성이. 그중에서 일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형 조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약관이라는 녀석은 원형. 여기서 원형이라는 거는 상법을 그대로 가지고 한 원형 조항이 있고, 이 상법 내용을 일부 변경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이 없는 거를 신설. 대부분이 근데 원형하고 변경이에요. 원형하고 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법을 공부했던 분들은 원형 조항은 그대로 똑같고, 변경 조항만 딱딱 체크하면은 적어도 약관의 상당 부분은 그대로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이어가는데, 3, 4월 달에 유예생들이 공부를 안 하죠? 그럼 어떤 문제 생기냐? 1차 응시생들보다 더 낮은 지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3, 4월 달을 잘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예. 아예,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43회 때는 시험이 딜레이가 됐지만, 44회 때는 그냥 과거처럼 4월 1차, 8월 2차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케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해생들 같은 경우는 이 3, 4월 달을 아주 뜻깊게 보내셔야 돼요. 보통 이제 뭐 11월부터 한 2월까지는 대부분 이제 기본 2차 과목 1회 독들을 하겠죠. 강의들을 받거나 공부들을 하고. 그러면 유해생들은 이 3, 4월 달에 그 공부했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체계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1차 시험이 끝난 5월 이후, 5월 이후에 보통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와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웬만큼은 여러분들이 쓰지는 못할 망정, 뭐 문제풀이에서 다 완벽하게 쓰기를 바라진 않지만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하고 적어도 말로라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아 이거는 뭐가 뭐가 중요하다, 이 정도는 체크하고 들어오셔야지 이 문제풀이 과정에 잘 따라올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7, 8월 달에 있는 최종 모의고사 때 자신 있게 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써버렸다면요, 나중에 7월 달에 와서요 첫 시간에 모의고사 때 백지낸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원 스케줄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8월까지 어떻게 내가 스케줄로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 특히 1차 응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빠듯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빨리 2차 과목들을 한번 보고, 2차 과목도 보고 그 과정에서도 특히 1차 보험 계약법은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 자동차 보험 이론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보신 다음에 3, 4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1차에 전념하셔서 합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보통 그 다음날 가답안이 나오죠. 가답안 빨리 맞춰보고 합격했다 싶으면 바로 돌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두 달 정도가 여러분들은 뒤처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두 배를 더 빨리 하셔야죠. 언제부터? 5월. 그래서 남들이 걸어갈 때는 뛰어가면 돼요. 남들이 쉴 때 쉬지 말고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를 하죠. 토끼가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돼요? 토끼가 무조건 이겨요. 뭐 중간에 뭐 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어때요? 토끼가 보통 우리가 옛날에 그러죠? 쉬다가 자다가 거북이한테 추월당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안 당하려면 여러분들은 더 두 배로 빠르게 꾸준히 뛰어가는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동차 합격을 노릴 수가 있고요. 동차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진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동차가 아니었던 게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3종 대인시험 볼 때 그때는 유해생은 아니었고 동차는 맞지만 순동차는 아니죠. 왜? 한 번 떨어지고 유해 때 시험 안 보고 다시 1차를 봐서 그 해에 다 동차로 합격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다른 시험 볼 땐 다 동차로, 다 동차로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동차생들하고 못할 건 아닙니다. 뭐 앞에 있는 강사죠? 뭐 제가 뭐 IQ가 내 자리 아니고요. 뭐 멘사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고 IQ 세 자리 숫자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전 조금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한번 관심을 갖고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에 상당 부분은 노력을 해서 뭐 오기를 부려서 해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한번 목표를 갖고 딱 도전을 하면은 끝을 보는 스타일입니다. 끝을 보는 스타일. 이런 어떤 좀 여러분들이 목표를 확실하게 갖고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못할 분량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회가 되시면은 학원에 그 합격 후기가 있거든요. 합격 후기가 있는데 그 읽어보시면 제 것도 올라와 있어요. 제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35회, 36회, 37회 각각에 이제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량 관련해서는 저는 3종 대물로 취득을 했지만 그때 그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 합격 후기 저도 돌아봤거든요. 어제 한번 돌아봤는데 2차 과목 관련돼서 최소 100시간 이게 적혀있더라고요. 제 신체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과목이니까 다 100시간. 여러분 두 과목이 200시간. 최소 100시간을 투자하라고 합니다. 투자. 투자.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100시간은요.
이렇게 지금 강의 듣는 시간 다 빼요. 다 무시합니다. 순수하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강의 시간 빼고 100시간을 투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예요? 100시간이면 일주일에 주말 빼고 주 5일 근무를 해서 8시간이면 주당 40시간입니다. 예, 약 2.5주죠. 2.5주예요. 그럼 두 과목이면 5주예요. 5주. 5주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평일날은 8시간씩.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전업수험생이면 가능하겠지만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힘들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100시간 확보했냐? 에이, 저 인간 뻥치는 거 아니야? 예, 했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예, 평일날 하루에 1시간, 2시간 무조건 습관적으로 책을 봤어요. 그리고 주말에 풀로 받을 때 16시간, 최소 8시간. 예, 꾸준하게 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해보십시오. 충분히 시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요 100시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예, 내가 만약에 좀 부족하다? 더 해야 하셔. 내가 조금 나는 뭐 기억력이 좀 낮다?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요 정도 시간씩은 투자를 하셔야지 그래도 2차 합격권에 가까워지지 않겠나.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어떤 과정도 기본 과정, 문제풀이, 모의고사 다 합치면요. 다 합치면은 약 한 80시간 조금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100시간 한다고 생각해봐요. 뭐 못할 거 없습니다. 못할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스케줄을 짜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패턴을 잡고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차는 그 1장부터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4까지는 우리가 이제 법률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법률 관련된. 특히 그 다음에 여기서 신체 관련돼서 자동차 보험 이론을 배우신 분들 있죠? 예, 또는 회사에서 견무 업무 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왜? 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배법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예, 얘가 줍니다. 자배법 제3조 예, 얘가 주거든요. 하지만 대물은 4조에 뭐로 나있냐면 예, 민법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법. 대물은 민법 적용, 민법 적용. 이 중에서도 민법상 불법행위. 그러기 때문에 대인과 대물은 면부책이라는 게 좀 달라요. 혹시라도 학교 때 자동차 보험을 공부했다. 그게 대인 쪽인지 아니면 대물 쪽인지를 먼저 살피셔야 돼요. 대인이었다고 하면요. 일단은 좀 리셋시키고 오십시오. 리셋. 개념을 조금 지우고 다시 오셔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게 이제 챕터 1에 좀 나와 있고 챕터 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보험이잖아요. 자동차 보험이다 보니까 예, 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운전면허 시험은 아니에요. 예, 운전면허 시험은 절대 아니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그렇게 암기할 건 없습니다. 암기할 건 없는데 그래도 중요한 이 도로교통법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들은 정리를 하셔야죠. 이것도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챕터 3에서는 예, 자동차 관련된 거다 보니까 또 뭐 있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우리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 제기하지 않죠? 예, 기소하지 않도록 돼 있죠? 예, 보통 이제 기소유예 아닙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 예외, 적용받지 못하는 예외들 있죠? 예, 처벌받는 거. 보통 우리가 사망, 그 다음에 뺑소니, 12대, 중과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중상해. 이 중에서 중상해 우리 시험법이 아니고요. 뺑소니 우리 거 아니고 사망 아니고 12대 중과실은 우리 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4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자배법이 나와요. 자배법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자배법은 3조 지금 3조만 지으면 되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운행자 책임이라는 건 존재해요. 운행자 책임은 존재하는데 단지 이 운행자 책임을 논하는 데 있어서 자배법 3조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4조에 민법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운행자에 대한 개념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념까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챕터 4에 나와 있고요. 이제 챕터 5부터가 5장부터가 본격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는 겁니다. 챕터 5부터가. 그래서 챕터 5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약관이라는 게 원용조항, 변경조항, 신설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예.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일반사항들. 약관의 일반사항을 챕터 5에서 다룰 겁니다. 왜냐면 특히나 이 챕터 5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보험계약법과 상당 부분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특징적으로 다루는 거 있죠? 그건 또 별도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주로 이제 신설조항들 관련해서는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챕터 5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6이 본격적으로 6, 7이 우리 시험의 중추적 역할, 예,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6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보험 중에서 우리 시험범인 대물 6이고 자차 챕터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8 같은 경우에는 예, 대물이나 자차나 얘는 기본적으로 보통약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뭐 자차도 개별약관이긴 하지만 이런 보통약관 말고 이쪽이 보통약관이라고 하면은 예, 챕터 8 같은 경우에는 특별약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운전자를 한정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특약들 있죠? 그런 특약들을 챕터 8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특약들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챕터 8에서 할 거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론 파트예요. 이론 파트. 이론 파트고 그럼 실무 파트는 뭘로 되어 있냐? 챕터 9부터 되어 있어요. 챕터 9. 우리가 이런 보험을 적용하기 전에 사고라는 게 발생이 되겠죠. 사고. 그러면 사고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사고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챕터 9에서 사고 조사 실무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0은 우리 대물이잖아요. 차량과 관련된 거니까 예, 이 사고 조사를 통해서 뭐래요? 피해물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피해물에 관련돼서 차가 손상이 되겠죠. 예, 이런 손상 진단 그리고 나서 보건 수리할 때 도장 관련된 부분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특히나 이 도장 파트는요. 손상 진단이나 도장 관련돼서는 조금 이슈가 좀 있어요. 첫해 37회 때는 이론과 실무에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얘네들은 구조 및 정비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43회 때도 도장 관련돼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장 작업 후에 어떤 결함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 또 오해하신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또 구조 선생님이 얘기 안 했다고.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물 이론과 실무를 제가 하고 있고 구조 및 정비를 우리 박재현 선생님이 하시다 보니까 양분을 시켜놨어요. 중첩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약간은 중첩이 되는데 거의 중첩이 안 돼요. 일단 이론과 실무 범위를 제가 이렇게 잡아놔서 이 도장 파트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으세요. 그 선생님이 안 다루는 게 아니라 왜 이론과 실무 다루니까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이 부분을 강의할 때는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첫 해 빼놓고는 계속 구조 및 정비 쪽에 나온다. 여러분은 두 과목을 봐야 되니까 같이 공부해 주십시오 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때가 빠지게 시켰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때가 빠지겠는데 구조 및 정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 부분을 실무로 해서 이론과 실무인데도 할 말이 없고 구조 및 정비는 할 말이 없어요. 정비 파트에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챕터 10에 되어 있고 마지막 챕터 11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실무 파트예요.
그 견적. 예. 차량 견적, 수리비 견적을 어떻게 내는지 그런 어떤 견적 기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견적 기법 같은 경우도 실무 파트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 견적은 확실하게 실무에서 나옵니다. 구조 및 정비가 아닌 실무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7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게 정리하고는 됐는데 이 부분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 모르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같이 하는 겁니다. 실직에서 이 사고조사 이후에 손상진단부터 견적기법 이 두 개 파트는요, 제가 주로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기출문제, 기출문제 범위 수준에서 강의를 합니다. 아주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예. 특히 도장 같은 경우는요, 깊게 못 들어가요. 강사는 제가 능력이 없어.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가르쳐요, 그렇게가. 왜? 저도 자동차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뭐 구조 및 정비 학교 다닐 때 다 공부했죠. 자율주행 시도할 때 공부했죠. 지금 당연히 기름밥 먹지 않지만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도장 파트는요, 4년제 자동차공학 전공자들은 도장을 배우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도장이라는 건 이론적인 거 말하는 거지 실무적으로 작업과 관련된 거는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배우진 않았지만 경험은 있어요.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군대 생활할 때 정비중대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장반이 있고 그래서 실제 좀 망쳐먹은 게 많죠. 그리고 실제 작업 방법, 그다음에 작업 순서 이런 거 다 용량 이런 걸 직접 제가 사인하고 수량 올리고 하고 다 결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알지만 제가 직접 예를 들어서 퍼티를 바르고 퍼티를 연마하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았죠. 예. 후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스프레인 한번 뿌려봤죠. 뿌리고 뒤질 줄도 모르겠어요. 구멍을 때리진 않는데 가시라고. 예. 흘러내리. 너무 많은 양이 토출량이 붙으니까 흘러내려버리는 어떤 그런 도장 결함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그게 머리털라고 처음 뿌려본 거고 마지막이에요. 예. 뭐 지금이야 차 좀 나면 좀 뿌리는 것도 아니고 찍기. 예. 제 차에 좀 찍힌 데 있으면 찍는 정도 수준이지 저도 직접 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기술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와도 우리 시험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그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이 이 손상진단하고 견적기법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개괄적으로 지금 목차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리고 이제 부록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해놨고요. 또 맨 마지막에는 관연도 기출문제들을 쭉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최신 43회 기출문제까지 실어놨기 때문에 뭐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각주로 달아놓기도 했지만, 이렇게 별도로 묶어놓은 이유가 제가 아까 그랬죠? 기출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취지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답은요? 없어요. 학원 학습 개시실에 들어가면은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과거 올렸던 기출문제들 있거든요.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나중에 이런 기본 과정이 끝나고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면요. 그때는 여러분들 좀 제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전통적으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바꿔볼 것이냐 고민 중에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은 그겁니다.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서 예상문제나 이런 거를 문제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풀이, 모범 답안을 작성을 해놔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어떤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조금 더 플러스해서 외우기만 하도록 만들어 왔는데,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자료예요. 딱 정해놓고 그 내용들을 쓰면 되니까.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많다는 게 아니라 그 범위의 문제가 딱 제가 예상했듯이 그런 쪽으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번 문항하고 3번 문항을 합쳐서 물어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 문항에 있던 내용과 3번 문항에 있던 내용을 접목시켜서 답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응용 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싹 갈아엎을 것이냐, 이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과정 5월에 문제풀이 과정을 하는데 이때도 비대면을 할지 아니면은 그때 대면 수업이 진행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할지, 백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없다면은 대면을 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제약이 많다면은 다시 또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까지 고민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방식 그리고 약속했던 이런 시간 내 투자한 시간 내에 효과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종목의 강의에서는 정반대로 강의돼요.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원을 찍어주되 정리를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정리 안 해드려요. 우리는 우리 문제 자체는 거의 약술이 7, 80%거든요. 계산 문제 해봤자 20점 내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계산도 사칙 연산 수준. 예, 사칙 연산 수준의 어떤 계산인데 그러면 한 80% 되는 약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쪽 과목은 제가 계산 문제 위주로만 풀어주고 약술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제가 약소집을 주다시피 해요. 효과는 안 들은 쪽이 나아요. 근데 우리는 계산 문제 포지션이 작다 보니까 또 이거를 섣불리 바꿨다가 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어렵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당락을 좌우하는 데 크게 또 악영향을 미칠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수험생 여러분들이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거기에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셔도 충분할 거라 생각되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챕터 1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